빈궁의 주연은 지아비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사랑이 아닙니다. 뭐? 어? 뭐라? 아니긴요, 빈궁. 날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날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한테서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한다고. 빈궁. 그러니까 사랑을 했건 안 했건 이미 다 지난 일이다. 그럴 순 없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따지면 충심? 충심? 응, 충심. 그리고 과거가 아니면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을 겁니까? 신첩이 바라는 건. 이제 제발. 제발. 신첩을. 잊어주시는 겁니다. 괜찮겠지? 모르겠다. 무례한 무리들이 몰래 북악산의 돌을 채취해다가 쌓아두고 방매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관원을 불러 남문해야 하옵니다, 전하. 충청 감사에게 가뭄에 대한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영원히 이탈한 거야, 뭐야. 아, 내가 너무 무리수를 뒀나. 땀을 좀 닦아드려야겠다. 전하. 진짜야? 예? 사랑이 아니라고? 빈궁이 날 진짜 사랑하지 않았대? 뭐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이 산 사람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바뀌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빈궁은 날 분명히 뭐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들 없습니까? 뭐 애정 표현 같은 거? 저를 향한 충심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 되겠습니까? 저하, 연심과 정사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눈빛 같은 거? 모르겠어. 도대체 빈궁의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